의상 컨셉이 여름 방학이에요. 예. 아, 여름 방학. 딱 시즌이죠. 아니 그리고 이제 해리 같은 경우는 아니 집순이에요? 잠옷을 입고 잠옷을. 이런 근데 뭐가 안 맞는 듯 하면서도 수박 있으면 잘 어울릴 수 있어. 바로 수트콤 나와. 방학 때. 아주 편한 옷장 우리 나래도, 그쵸? 그러니까, 아니 사실 제가 놀터 올 때마다 되게 신경 쓰고 오고 맞아, 전 이런 게 너무 좋아하거든요. 코스튬 같은 건데 오늘은 이렇게 입고 오니까 마치 벚꽃 느낌이에요. 왜? 낙산에 좋다. 트로피칼. 네, 머리 보니까 불량서 그리다. 여러 가지 맛이 떠오르는구만. 고속밥 맛있지. 여름방학 특집에 맞춰서 대단한 분이 오십니다. 레이디스 앤 젤더맨. 스승과 제자를 특별히 모셨습니다. 자, 과연 오늘 어떤 분이 나오셨는지. 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희철. 왔다. 이나경입니다. 우주대사 김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출석부터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뷔 능력고사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김시철 씨는 오늘 여름방학 특집인데 왜 청학동복장을 입고 왔어요? 아 제가 옆에 있는 우리 프로미스나인의 이나경 씨의 또 스승입니다. 어? 선생님 역할로. 뭘 가르쳐 주셨죠? 좋은 질문이다 야. 아주 날카로워. 진짜 좋은 질문인 줄 알았어. 아주 송곳같아. 송곳하잖아요.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게 진짜 나는 뭘 가르쳐 줬지? 아니 나경이가 지금 몇 살이야? 저 지금 19살이에요. 19살. 2000년생이죠, 2000년생. 네, 밀리니엄. 그러면은 뭐라고 불러야 되지? 그러면은 뭐라고 불러야 되지? 할아버지? 오빠지. 할아버지. 동엽 선배는 뭐야? 희철이 형이 할아버지. 선배님, 선배님. 당수관이 불러, 당수기. 당수차가 아버지가 나이가 어떻게 되시지? 저 아버지 73년생. 아이고, 큰아버지네, 큰아버지야. 엄마는 몇 년생? 엄마도 73년생이세요. 왜? 어머님이 연상일 줄 알았어요? 엄마라도 많았으면 했어. 아, 연상연하였어요. 엄마라도 많았으면 했어. 희철 씨는 방송 슈퍼주니어 문제가 나가고 난리가 났대요. 슈퍼주니어랑 막 팬들도 데뷔. 난리가 났다고. 저도 뭐 신동 씨한테 막 문자를 받았었는데. 왜냐면 이 놀라운 토요일 영향력 때문에 그 검색어에 떴잖아요. 최고가 있죠. 근데 사실 보통 이제 저를 모르는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검색어에 잘 안 떠요. 제 이름이나 우리에 관련된 게 검색어에 뜬다는 건 뭔가 안 좋은 일이 터졌을 때. 사건 사고. 심쿵. 그죠. 뭔가. 그렇지. 그러면 그러면은 일단 철렁. 저는 그 검색어 클릭을 잘 못해요. 근데 이제 검색어 뜨면은 우린. 불안해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특 씨가 이제 보내주고 이제 봤더니 놀라운 토요일에서 또 데뷔를 나와서 그래서 제가 그 회를 이제 다시 봤어요. 또 다른 거 보다 봤는데 제가 하는 데뷔랑 노래가 많이 다르던데요. 지상렬 형이 부르는 데뷔는 이렇게 넌 저 먹 사막의 속을 한순간 쾌락을 맛보게 하고 그리고 목 타오게 이걸로 하는 왼손 좀 떠요. 그렇게 할 거면 나경 씨와 혜리 씨가 관계가 좀 깊대요. 그래요? 네. 오늘 처음 본 것 같아요. 나경 양이 혜리 씨에 대한 뭔가 애틋함이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일단 노래 엄청 많이 들었고요. 맞아. 야, 너 그렇게 오래됐어? 초등학교 때 나왔어? 야, 나경 씨랑 오래됐네. 완전, 그래, 나중에 우리 엄마랑 동갑이 할 때가 온다니까. 그래. 오잖아, 이렇게 오잖아. 우리 엄마랑 동갑이 해. 안 돼. 아니, 그래서 오늘 특별한 커버 댄스를 오늘 준비를 했다고 해요. 예. 반짝반짝을. 여름방학 특집에 맞춰서. 잘해. 힘차게. 힘차게 해야 돼. 나경아. 아니, 우리 스승 희철 씨도 좀 도와주고, 혜리 씨도 좀 도와줘요, 같이. 예.
자, 걸스데이의 가장 귀여웠던 네. 무대. 반짝반짝. From the beat. 으쨔. 아니 우리 해리가 그래도 함께 또 춤도 해갖고 했으니까 선배로서 한마디 해줘요 나경이한테. 뭐라 나 이거 처음 해봐. 하고 싶은 거. 진짜 처음 해봐 나 이런 거. 해리야 선배야 아무리 어려도 뭐, 앞으로 활동 잘하고. 진짜 안 해봤나 봐. 진짜 왜냐면 왜냐면 막내만 해오다가 그러니까. 원래 막내만 해오다가 갑자기 어색하지. 후배한테 어색하지. 뭘 해줘야 되면은 되게 어색해. 지지. 항상. 건강 잘 챙기네. 아, 진짜 처음이구나. 진짜 엄청 맛있게. 최고의 크림치즈빵과 함께할 게임은요. 바로 응답하라 1955의 탄생을 예고했던 그 퀴즈. 아, 또 나왔어. 신구 OST 퀴즈! 아, OST! 아, 근데 OST는 제가 약한 게 제가 드라마는 모래시계 이후로 본 게 거의 없거든요. 잘 됐다, 잘 됐다. 아, 진짜? 잠깐만요. 모래 나왔는데 며칠 못하네, 그러면? 어떤 드라마인지? 네, 그래서 드라마 OST 잘 몰라요. 아, 드라마 아니에요. 그럼요. 뭐야? 영화 OST. 어? 영화는 더 영화 OST. 영화 OST입니다. 잠시 OST. 후에. 생각나는 거 하나 있어요, 지금. 아니, 내 마음. 뭐 말해요? 아, 말 안 해요. 마음속에 가져. 어떤 건데? 그 외국 그 약간 뮤지컬 같은 건데, 거기까지. 뮤지컬은 아예 없어요. 아, 그래? 잘하고 생각해. 아, 얘기해봐. 위대한 레미제라블. 레미제라블? 레미제라블. 갑자기? 모모랜드 그런 거 나오겠지. 다 거의 이제 국내 영화예요. 모모랜드. 나라랜드. 모모랜드는 뿜. 모모랜드는 뿜. 신동엽 씨. 뿜은 그냥 광고고요. 뿜뿜. 모모랜드 뿜이라냐. 뿜은. 형 뿜은 그냥. 나라게 아니에요. 뿜이에요. 뿜뿜. 다 틀려요 지금 저기. 지금 딱 두 가지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 그거만. 어 모모요.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태극기 휘날리며. 아니 현재. 현지. 아니. 친구. 배우 주연 아, 배우 배우 말하면 더 아니야 누군데 마음의 풍금 손예진 쪽 여름향기 클래식 아니 몰라요 클래식이네 아니 아직 자 갑니다 자 준비 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 건축학 개론! 잠깐만! 야, 니가 너무 나가면 안 돼! 와, 니가 너무 나가면 안 돼! 니가 너무 나가면 안 돼! 와, 니가 너무 나가면 안 돼! 넌 안 돼! 와! 아니, 하나가 제일 처음 맞힌 거는 이런 적이 없어! 하나! 하네 울어. 누굴 나올까? 제가 방송에서 본 거랑 다른데요. 이 컨셉과 맞지 않아. 진짜 서운했거든요. 건축학 배우니까. 진짜로? 이거 컨닝이야 컨닝. 야 너무 작게 건축학 배우냐 여기 써놨어요. 아니 잠깐 녹화. 한 개 썼어요? 아니 녹화 중에 예언자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니야 너가 이렇게 맞추면 너 캐릭터가 없어진다니까. 그래 이거 우리 컨셉과 맞지 않아. 그럼 모르자 모르자. 이거 없던 걸로 하자. 너 이영자가 살 빼는 거랑 비슷한 거야. 아 나. 내가 밥을 안 먹어. 먹어봐요. 한 입 깨물어봐요. 아, 너무 크다. 어, 안 돼. 보여줘봐. 봐봐. 오! 진짜 맛있어. 꼬소해. 냄새 꼬소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야, 제가 일본으로 나갔어? 우리는 반반 나누기? 반반 나누기가 뭐야? 누가 됐든. 둘 중에. 그런 게 어딨어? 없어? 어, 대답을 보려고 그래. 과연 나 이거 잘 못 어떤 노래가 나올지. 다음. 뮤직 으쨔. 희진! 자, 희철! 똥똥똥이다! 어? 자, 빨리! 오! 오? 야, 안녕하 이다라고 했는데. 내가 본 놈 이다라고 했는데. 동현! 정답이야!
아 잠깐만요. 저분 저 혼자 브런치 저 뭐 하는 거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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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납도 안 익숙해가지고 안 익숙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맛있는 빵을 혼자 음미하면서 먹는 거예요. 놔두세요. 아니에요. 아니 뒤에서 힌트 줘주고 이래야 되는데 아, 해본 적이 없어서 혼자 오셨어요? 네 해본 적이 없어서 저게 소확행이야. 하나의 소확행. 너무 소확행이네. 네 충분히 즐기게 해줘요. 뭐야? 다른 찍고 싶다 진짜. 이게 맛있어요. 그럼 맛있어요? 어 좋아요. 자. 자, 세 번째 뮤직. 아, 나 진짜 틀렸다, 이번 거. 읏. 쨔. 세윤! 아, 세윤! 아, 맞다. 국가대표! 아, 이거 잡... 우와! 뭐라고? 이거 어떻게 알았어? 나도 알았어. 야, 나도. 많이 봤어. 맞지? 뭐라고? 나도 알았어, 이거. 맞지? 야, 오늘 꼴찌들의 반란인데요? 맞아요? 아니, 맞아요! 예!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알았어. 금방 따라오면 돼. 야, 오늘 꼴찌들의 반란이에요. 야, 야 아, 크림치즈 빵을 네. 이렇게 좋아하네. 가득 담아도 돼요, 가득. 꺼지르게 말하여도 나는 사랑아 아, 너를 사랑해. 아이고 매봐요. 아유 반드시로 주님. 아유 아이고 반드시로 좀 같이 먹을 때. 합석하세요, 합석하세요. 자 지금 꼴찌들의 발랄이 펼쳐집니다. 기다려, 기다려. 이게 웬일이야 진짜. 웬일이야 이게. 그리고 지금 진짜 맛있게 먹어봐요. 어, 한 번에 그 이게 뭐야 이게? 자 꼴찌들의 특징이 있어요. 힌트를 안 줘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맞추기 위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저들이 힌트를 안 줘요. 거야, 한 번도. 신동엽 씨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3, 2, 1, 큐. 어, 동현. 동현. 어. 저기 저기. 동현 딸. 어, 왔다. 한스밴드 아니야 한스밴드. 왔어. 나래! 나래! 접촉! 접촉! 접촉 아닙니다! 신동엽! 도와줘! 접촉! 자리! 자, 유단적으로 조금 저기요! 에로비디오를 얘기하면 어떡해요! 진짜! 야, 이거 조금 잘 누나 너무... 아니, 아, 그래도 자. 자기가 보긴 봤어! 에로비디오를 얘기하실 거 아, 거기서도 올 수가 있나? 자, 박나래 경고예요, 경고. 본인이 가장 창피해요. 귀가 빨개졌어, 귀가 빨개졌어. 여러분, 본인이 가장 창피해요. 잠깐만. 접촉이. 아니, 우리도 궁금하니까 뭐 접촉은 내용이 어떻게 적기되는지 들어가 봅시다. 어때요, 접촉은? 아니, 뭐 인터넷으로 만났으면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짱이다. 진짜로. 아, 근데 그, 왜냐면은 그 패러디물이, 성인 패러디물이 음악은 똑같이 쓰거든. 아, 앞에 도입부는 비슷해요. 아니, 비슷하고 그 진짜. 촬영 장소도 거의 비슷해요. 막 나래 언니 감사합니다. 아, 어떻게 나 이거 진짜 못 맞춰. 자 크림이 찌네. 야 우리 혜리 씨가 드디어 이 크림치즈 빵과 접촉했네요. 듣자마자 손 빨리 드는 게 조금 유리할 것 같아요. 자 큐. 키! 키! 뭔데? 키! 정답! 아. 3, 2, 1! 써니! 써니! 아빠! 써니! 순규, 순규! 네 분 남았습니다. 네 분. 빵은 세 개 남았습니다. 너무 맛있다. 빵 세 개. 으쨔. 바바바바 나경! 어! 나경! 나경! 3, 어, 나오는데. 2, 1, 실패! 아, 주비? 네? 야, 이거 몰라? 어, 나래! 야, 이거를! 나래! 어린 신부! 3, 실패! 아유. 립스틱! 브록 립스틱! 그래, 제목 말고! 그래, 제목 말고! 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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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절 쓱쓱! 쓱쓱! 뭐라고요? 광복절! 실패! 아니, 신동엽! 어우, 신동엽! 광복절 특사! 짜라! 형! 너 진짜 죄송한 거 같아. 진짜 나쁜 사람이다. 야, 진짜 잠깐만. 자, 제일 막내 거를 뺏어왔어요. 아니, 형, 우리 제자가 다 해놓은 거를. 야. 어. 야, 우리 나경이 최고다, 진짜. 와. 아니, 잠깐만. 형. 이거는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요 저도 하려다 안 했거든요. 나경이 이거. 아버지보다 세 살이 많으세요. 나경아, 큰아빠가 맛있게 먹을게. 큰아빠가 맛있게 먹을게.
아 근데 진짜 할 수 있을 거 이런 거잖아. 도현이 형, 도현이 형만 나오면 우리 최초로 다 먹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형만 나오면 돼. 꼴찌 형 발 안 나오고 있어. 꼴찌 아니라 나경아. 제발. 이 노래 무조건 알아요. 오케이. 오케이. 이 조개 이 노래 무조건 알아. 그거 나와야 돼 지금. 뮤직 액션. 나래 나래 나경 나경. 자 나래 좀 빨라지고 나래. 3, 2, 1. 황제와의 전쟁. 아 성호. 동현 씨랑 관련이 있는 영화예요. 어? 형이랑? 네. 액션이야? 자, 동현 씨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알았어. 강력한 영화. 클래식? 자, 문제! 으잇! 쯔야! 우리나라에 굉장히 눈물을 나게 한 영화야. 손예진 쪽. 클래식! 아니, 몰라요. 클래식이네. 아니야, 아니야. 자, 갑니다! 동현 씨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알았어. 강력한 영화. 클래식? 자, 문제! 쯔야. 동현! 나이경영! 동현! 나이경영! 동현! 빨리 건축학개론! 잡아! 나오는데! 원! 광복절! 스틱스업! 잠깐만, 과연 나경이 알아요? 이거 알아요, 나경이? 자전거 탄풍경! 자전거 탄풍경이 아니냐고요? 영화 제목 자전거 탄풍경! 아, 동현이 형! 영화 몰라요? 한번 기회 줄까요? 클렌징! 자, 동현 씨 맞출 거예요! 클렌징! 클렌징 실패! 클렌징! 나경 클래식! 아니, 맞췄네. 클래식! 정답! 한번 틀리면 내가 뭐라 했는데. 와, 이거는. 네. 이거 형이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작정했던 건데. 아니, 진짜. 야, 클렌징이라고 하네. 클렌징이라고 하네. 이걸 클렌징으로 해버리네. 역시 네. 남자다. 야. 아, 멋지다, 멋지다. 아닌데. 아, 진짜. 그러면 반으로 갈라먹을까? 어, 반으로 갈라먹어요? 밥이 있어요, 그럼. 역시 우리 막내가 마음이 따뜻해. 갈라먹어도 돼요, 막내. 진짜요? 아, 조금만 떼. 네. 우유도 한 잔 먹을 수 있네. 동현 삼촌이 도와줬고, 아까. 신동엽 고모 아버지가 끝이와 뺏어가고 고모 할아버지 고모 할아버지 고모 할아버지는 뭐야 고모 고모 할아버지 동현 삼촌 주고 조금만 주세요 아이고 아, 감사합니다 오, 예. 자 그러면은 난 사실 나경이가 나이가 어려서 제일 불리해서 못 먹을 줄 알고 네. 이렇게 남겨놨는데 어? 그럼 이제 먹을게 먹을게 와 우와 아니 그거 어디서 나왔어? 휘철 씨 못 봤어요? 아니 이거를 계속 아니 뭘 손으로 이렇게 쭈물쭈물 거리더라고요 이거를 아니 남겨놨었어요 아~ 무조건 제일 불리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 아~ 역시 진짜 마음씨 착한 고모 할아버지셔 자 고모 할아버지한테 박수! 아, 네. 짜는 왜? 이걸로 짜는 하면요. 넌 이게 짜는지 어떻게 알고 받았어 또. 아, 니네 연습생 때 생각해봐. 아, 표정들이 굉장히 좋네요. 아이고. 아, 뭐 오늘 뭐 먹방 쇼예요. 아, 지금 저희 표정은 굉장히 좋은데 제작진 표정은 굉장히 안 좋아요. 좋습니다.